이런 게 단체 여행. 이걸 왜 찍으라는 거야? 얘들아 재밌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살짝 맛만 보여줘. 원래 단체 여행 이런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방금 일어났고요. 아직 정신이 없어. 아침 7시라 조금 추워요. 니트랑 요 바지! 이거 입어줬고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비가. 소리 신어줄게요. 누가 과연 꼴찌할 것인가? 아침에 제가 시간을 네. 맡긴 방에. 그래서 안 맡긴 방에는 지금 비 맞고 다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출발! 기상! 빨리! 불이야! 꼴찌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꼴찌들은 과연 뭐 하고 있을 것인지. 아이, 꼴찌들 지금 뭐 하는 거면 다 나왔는데, 지금. 아, 간다 그냥. 기다리다 잡으러 왔다. 변명하세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좀 해, 빨리. 중국어로 저 욕하시는 거죠? 저 욕하신 거죠? 저 중국어 공부해요. 여자들 특 다 했다고 하면 계속해. 저희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요거 차 타는 건가 봐. 뿔조수 8차네. 머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그래도 재밌지. 고함대로 해볼게요. 무시 말고. 고함 초원에 왔어요. 어우 힘들어. 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모형인가? 이 말 너무 섹시하다. 여기 생마들이. 아니. 아이씨 지겹게 했고 뭔가 했네. 이게 그 유명한 말. 존나 크다. 다리가 다섯 개예요. 짝짓기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금 한다고요? 오 진짜로? 오 이거 어떡하지 저거? 이거 왜 찍으 하는 거야 그니까? 가 빨리 따라간다 어때요? 잘 가라. 제일 기분 좋아. 반응이 제일 좋아. 야 야동 찍었어 우리 지금. 빨리 야동.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나요? 계속 헤이 실실거려. 말 그런지 알겠어. 언니 찍지 마요. 여자들의 대화. 하나 둘 셋. 보세요. 왜 안 와? 아니 와야지 한 번. 하나 둘 셋. 다 나가. 하나 둘 셋. 다 진짜 맛있다. 상추가 겁나 커요, 여러분. 갑자기 카메라 키자마자 왜 좀 싸세요, 언니? 아, 나 카메라도 킨 김에 주은이 한번 쌈 좀 싸줄까? 카메라도 켰는데? 아, 짜증나. 아, 그렇게 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민현 언니가 보여준 게 빛깔이. 아, 아유, 우리 다민 언니가 보여준 게 더 빛깔이 더. 아, 무슨 소리야? 참치기름 싹 배게. 아, 이거지. 진짜 요리 대결 펼치는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심사위원. 지금 양쪽 다 고기 드셔보셨는데 어디가 더 맛있으시죠? 오~ 뿔뿔뿔뿔이 저한테 고기를 가장 많이 주신 이쪽표 하겠습니다. 뒤에 있어! 저도 심사위원입니다. 어! 제가! 새로운 심사위원의 등장! 네. 그러면 일감 피력하십시오. 아니 이거 보세요. 그 완벽한 김지성이었었는데 이거 보이세요? 허걱신 맛이 아직 기가 막혀요. 저 지금 밥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보이세요? 그러면 결국 동점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 바로 데저트 사막에서 돼지러 갑니다. 이따 봅시다. 네. 허리 꺾고 받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첼사. 와 진짜 리얼 사막이에요. 와 가보자고. 우리 약간 진달래 사막회 같아요. 나와라 이야. 안 되겠다 또 잡으러 가야겠다. 단체 여행 정말 힘들다. 이런 게 단체 여행. 얘들아 재밌지? 너무 예쁘다. 준나 뒤통수.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제가 준비한 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세했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즐거워? 네. 혹시 세뇌 당했니? 어, 어머머머, 혹을 긁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속눈썹 연장을 했거든? 내가 놀렸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낙타 속눈썹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예쁘네. 엄마 미안해 낙타 속눈썹이라 놀려서. 그랬구나. 와 맛있겠다. 우와 뭐야 저거? 밥 먹고 유리호텔 가거든요. 이번에 새로 지은 유리호텔인데 우리가 첫 번따로 가는 거예요. 소리 질러! 예! 하나, 둘, 셋! 아 진짜 미쳤다. 여기 호텔 구경 시켜드릴게요. 배경음 국룰 따라다란딴 따. 어 잠깐만 여긴 안 되겠다. 따라라라. 여기가 바로 유리 사막 호텔입니다! 왜 안 되지? 우와! 우와! 왔다 우리 캐리어. 와 감사합니다. 지금 캐리어 나오셨습니다 손님. 이거 보세요. 대박이지 얘들아. 이거 봐 열면은 호텔이 딱 옆방에 친구들이 딱. 아 근데 진짜 좋다. 이제 만들어졌대요. 여기가 진짜 지금 방금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에어컨도 즐기실 수 있고 화장실이 비쳤어요. 이렇게 깔끔띠하고 물도 칼칼칼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초특급 대박인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띠용. 자 여러분들 보세요. 좀 느려서 그래요. 보세요. 짠. 좀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짠. 아니 이렇게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요. 누워서 이 봐봐 누워가지고 진짜 대박이지. 진짜 예쁘게 예뻐요. 가입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다구입니다. 뭐 자신 있으면 창문 열어놓고 그냥 벗으시면 됩니다. 좀 자신이 없어서요. 저는 방금 씻고 나왔고요. 피부를 좀 진정시켜줄게요. 햇볕을 너무 많이 보고 모래바람도 막 맞고 그래가지고 어우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지? 언젠가 꼭 한번 내몽고는 진짜 꼭 가봤으면 좋겠어. 그냥 막띵 자연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즐길 것도 너무 많고 재밌었어. 막간의 수박 깨기 1도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 나이스! 존맛탱.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 진짜 달에서 잔 것 같아. 준비하고 올게요. 가자. 일정이 하나 취소돼가지고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가장 느긋하게 할 수 있어. 사막과 이별하러 갑시다. 여기 갈 거예요, 여기. 어떡해. 마라탕 찍은 것 같아. 와. 아니, 대추 있는 거는 안 매운 거고. 와. 저희 형님께서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파. 고수 먹으면 고수 넣고, 고수 안 먹으면 파하고 마늘. 마늘. 누구 삭힌 거. 땅콩 가루 조금 넣고, 맵게 먹으려면 고추 넣고, 순하게 드시려면 땅콩부터 하나, 둘. 어, 감사합니다. 형님 표 소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두두! 두두! 잘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아따 맛있는 거. 오케이 확인. 그거라서 안강이고 겉에서 두두! 두부! 갑자기 쇼가 시작됐어요. 찌찌단 뚜둔 뚜두둔 뚜둔 뚜두둔 뚜두둔. 얘들아 재밌지? 네! 저 탄다고 저 팔토시 저한테 줬어요. 이런 형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지요. 여기 있죠. 에이스 똥똥 타임. 아니 몽골에 화장실 없다 하더니 다 있네. 재밌지? 와.
얘들아 재밌지? 내자!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진짜 양산 필수. 그럼 양산 살짝 스틸할게요. 양산 좀 같이 좀 써요. 저기서 저렇게 나오시는 거. 한계시공성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아, 맛있겠다. 가서 한 입만 달라고 해볼까? 가서 언니 선글라스 한 번만 아, 사줘봐. 이거 다 벗지 말고 살짝 맛만 보여줘. 아이스크림 혹시 말투고 혹시 아, 세희가 한다고 했어요. 세희가 미모로 미모로 세희가 안 되는데 선글라스 벗어도 안 되는데 안 통하는데요? 안 통해. 어떡해? 형님! 입꼬리가 지금 올라갔어요! 형님! 즐겁고 행복한 거는 아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열과 성을 다해주신 가이드님 등장! 안녕하세요. 이철 형님. 최고! 따봉따봉. 끝까지 보느라 고생 많았어. 나는 여행 갔다 와서 도저히 체력이 돌아오질 않아. 화장도 하고 그냥 자버렸어. 이 미친 여자야. 아빠. 거의 주원 아니야 이거. 제가 다녀온 내몽고 패키지가 혹시 궁금하시면은 제가 링크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패키지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 근데 제일 좋은 프리미엄 패키지를 이번에 다녀왔거든. 근데 이게 9월부터는 안 한대요. 그래서 이번이 막차인 거야. 광고고 뭐고 그냥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혹시 진짜 너무너무너무 가보고 싶다 그러면 이왕 갈 거면 8월 21일에 가. 왜냐면 내가 가장 저렴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더보기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네. 하나투어 측에서 농땡님들 혹시 가실 거면 10만원 정도 저 할인된 가격에 가실 수 있게 우리한테만 살짝 비밀리에 열어주는 그런 링크거든. 근데 선착순 10명밖에 안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치만 이왕 갈 거라면은 지금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가는 게 진짜 저렴하게 가는 방법이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체력을 복구해가지고 더더더더 재밌고 맛있는 상품 들어서 가요.